사실은 마을채용 사업에서 시중에 행정소송은 무엇 때문이죠? 아, 시중 마을채용 1등까지 이번에 말씀하시죠? 예, 1등까지 해서. 아, 여기는 현재 그 동의서 관련해서 추천 여부에 대해서 현재 이제 소송 중에 있고요.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을 결정하는 문제가 현재 의견이지만 저희가 아까도 모레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없이는 사업 자체적으로 시위 적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4페이지 아크주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괄적인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아파트 전체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0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2021년도 6월 13일 소송 통보에서 80 이제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5차 선도 후보지로 여성도를 선정했죠. 저희요? 아, 5차 선도사 후보지로 여성도를 선정했거든요. 네. 네. 그곳에 서울 서대문구 한 후보. 네. 그 다음에 경기 주택이 다 후보. 네. 네, 69페이지에 또 이제 두 곳이 추가돼서 어쨌든 일곱 곳을 이제 380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보면은 다 LH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보면은 LH가 부천시에 투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투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자료만 보면은 부천시 개발이 LH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LH를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성 없는 지역의 공공이 참여하는 것에 의해서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LH에서 여기에 특별히 가져간 수익구조는 아닙니다. 수익구조를 제가 뭐 지금 뭐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천시 개발에 있어서 이제 항상 뭐 어쨌든 부장님도 그렇고 뭐 팀장님도 그렇고 부천시민을 이제 위해서 고민하고 해서 사업을 이제 하는데 지금 뭐 이거 그러면 뭐 이게 수익성을 떠나서 일단 이 사업 시행자도 또 부천시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아, 공공이 진행을 하고 있던 계획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이 사업하기는 뭐 전문성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2021년도 초반에 LH 직원들이 어쨌든 그런 투기로 네. 문제가 이슈화돼가지고 많이 됐는데 사실은 그런 이슈 때문에 투기 회사라는 이미지를 좀 지울 수가 없는데 네. LH에 꼭 의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를 정말 뭐 제가 아까 전에도 뭐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이 도시재산부에 좀 더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또 LH가 주도하다가 이제 변경된
부천시가 이제 구도로 이제 변경된 사업이 있거든요. 어쨌든 좀 이런 저기 수익성이 날지 안 날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거를 좀 부천시가 좀 주도해서 부천시가 주택공급 사업을 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면 안 되나? 아, 장기적으로는 뭐 이 주택정비 사업 관련해서 도시공사 등과 해서 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공공 주택복합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크게 어려운 곳에 기본적으로 좀 교육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향후에 그 ILC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부처님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사업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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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